고대 일본 북쪽 지방의 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멧돼지 모습을 한 재앙신이 나타나 마을을 위협한다. 청년 아시타카는 자신의 마을과 종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재앙신을 막으려 한다. 뭔가 오고 있어. 아저씨, 뭐죠? 모르겠네. 인간은 아니야. 왔군. 재앙신. 재앙신. 말로 하겠어. 덮칠 작정이야. 아시타카, 재앙신한테 손을 대지 마. 저주를 받는다. 진정! 진정하시오! 필시 명망인의 산의 주인으로 보이거늘 어찌 이리 포악하신가? 멈추시오! 우리 마을을 왜 덮치는 거요? 그만, 진정하시오. 쓰러뜨렸다! 아시타카가 부상당했다! 마을 향해 돌진하는 재앙신을 저지하기 위해 아시타카는 어쩔 수 없이 화살을 날리고 결국 재앙신은 쓰러진다. 그러나 그 싸움의 과정에서 아시타카는 오른팔에 저주의 상처를 입게 되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 아시타카야, 너는 네 운명을 직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 재앙신에게 활을 쏠 때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 반점은 결국 뼈에까지 번져 널 죽일 게다. 그 누구도 운명을 바꿀 순 없지만 그저 기다리고 있을 건지 먼저 찾아갈 건지는 선택할 수 있다. 저 멧돼지는 서쪽 지방에서 왔네. 서쪽 지방에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야. 그곳으로 가서 거짓 없는 눈으로 만사를 살펴 깨우치면 어쩌면 이 저주를 풀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 결국 아시타카는 죽음의 저주를 풀기 위해 서쪽으로 떠날 결심을 한다. 평소 아시타카를 흠모하던 가야는 자신의 귀중한 옥 단검을 그에게 건네고 이를 받아든 아시타카는 서쪽으로 길을 떠난다.